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마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 핏, 경쟁력 있는 가격과 다양한 생활 필수품 및 식료품의 선택이 계속해서 고객들을 월마트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이 실적 발표를 정리하는 사이트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마트와는 다르게 기대가 되는 월마트.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까르푸랑 월마트가 들어와서 비벼보려다가 다 나간 거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이케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마트가, 대형마트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케아라는 그 전문 가구 마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까르푸, 월마트, 그 다음에 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살아남은 게 코스트코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실패했죠.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파월이 휴가를 가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독립적인 기관으로, 미국은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렇게 뭔가 독립적인 기관은 위해주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만 같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되게 차려입은 것 같고 뭔가 도덕적일 것 같고, 하지만 또 파헤쳐 보면은 그 민낯이, 그렇죠? 우리 서브프라임 때 보셨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그 비도덕적인 그 추악한 타락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막 굉장히 점잖은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이런데 그 안에는 완전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금융기관, 뭐 증권사, 뭐 보험사, 은행, 그러니까 걔네들은 종합보험, 종합금융사죠. 종합금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금융기관의 어떤 저기랑 붙어 먹어가지고 막 비도덕적인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그렇죠? 그 뒤에 그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을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은행원들이 마구 골리고, 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것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용 부도 위험 수압이라는 이상한 상품에 투자를 했죠.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 마이클 버리로 분한, 그 배트맨 역할을 했던 그 크리스찬, 그분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 나오죠.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어야 될 그 은행 고객들의 돈을 빼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도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상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그런 제한이 생겼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걸 다시 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미국은 뭔가 다 겉으로는 그래요.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막 나오는 소식 보세요. 뭐 물론 그게 일부의 어떤 계층의 문제라던가, 물론 미국 인구가 많아 가지고 뭐 위에는 앨런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 같은 사람들이 이끄니까,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 뉴스, 해외 뉴스를 보세요. 해외 토픽. 말도 안 되는 일 많죠. 뭐 기아차 무슨 열쇠 훔치기 챌린지요? 막 일어나잖아요. 흑인 소년들이 누가 기아차를 많이 훔치나, 시동 걸어서 훔치나 뭐 챌린지 하고 있고, 어떤 마트는 막 몰려가가지고 뭐 자물쇠를 다 뜯어가지고 약탈을 해가는데 그 인원이 100명이 넘지 않나. 그렇죠? 할렘가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할렘가에는 한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한쪽에서는 바이오 의학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는 마약에 취한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의 민낯이 되게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몇몇의 기업, 몇몇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 어떤 서브프라임이나 뭐 이런 거 터지기 전에, 혹은 아까 전에 막 약탈행위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불거지기 이전에는 굉장히 뭔가 휘황찬란하고 대단해 보여요. 자,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월마트인 거죠. 자, 이것도 들어가 보면 그렇죠. 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이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런 것도 모두 감안해서, 그렇죠? 그런 피해와 그런 안 좋은 점까지 감안을 했는데도 지금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던 원인을 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 뭐 그게 월마트에게 얼마나 뼈 아픈지 모르겠으나 월마트 코스트코 주가 지금 다 둘 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사실 뭐 그거 한국의 실패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았어요. 뭐 코스트코는 아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코스트코 양재점이 너무 잘 되니까요. 지금도 잘 되죠. 주말에 가면 무슨 솔직히 가기가 싫어요. 그 가기가 싫은데 가기 싫은 사람 빼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왜냐면 주차장에서부터 다 숨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카트가 이만한데 카트 갖고 다 식료품 다 부서져요. 식료품을 볼 수도 없어요. 그게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 통로가. 근데 뭐 그 정도로 잘 되는데 어쨌든 월마트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 다 잘 되고 있다. 지금 요거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내내 2025년이네 회계 기준이. 이번에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월마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 달아놨거든요. 여기서 월마트의 주식은 종종 시장을 능가한다. 주주 가치 창출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 성장을 했으며 지난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분기 배당금을 9% 인상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4%입니다. 야, 배당 수익률을 4%로 주는데 주가가 30%가 올랐어요. 6개월 만에. 와,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정한 배당주 아닙니까? 배당 맨날 무슨 8%, 9% 배당을 주는데 1년 동안 수익이 손실 마이너스 70%면 이게 무슨 마이너스 내 주식은 100원에서 70원이 100원에서 30원이 됐는데 이제 다음 년도 가가지고 배당 수익률 뭐 배당이라고 8% 주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건 배당주가 아니죠. 진정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배당주가 아니잖아요. 주가 시세 차익이 나는데 배당까지 4%를 준다. 와, 이런 게 있나요? 자, 그래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가 그거예요. 파월이 휴가를 갔는데 막 불러내가지고 막 무슨 뭐, 인하를 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파월이 끌려 나와가지고 정말 인민재판에 쓰지 않으려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돼요. 계속 얘기드렸다시피. 여기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빠그라지면은 완전히 저 파월이 저기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한 명을 처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투자자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럼 거기 먹잇감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쉽겠어요. 야, 권한이 너가 제일 컸네. 너가 엄청난 오판으로 이 모든 거를 그르쳤다. 그럼 확 던져줘요. 그리고 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물어뜯기는 사이에 나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르면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면 미국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지금도 미국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파월이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이에나 때처럼 그 달려들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파월 의장님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의장님도 안 붙여요. 미국은 더하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미국 전체로서도 다른 나라가 보기에 뭐, 그렇다고 미국한테 무슨 말을 못하죠. 아니, 사자인데, 사자, 코끼리, 호랑이, 공룡, 이런 존재인데, 거기서 뭔가 밉보인다고 가가지고 무슨 원숭이, 침팬지가 여기 가가지고, 아니, 왕이 왜 이래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수근거리겠죠. 동물들, 나머지 동물들끼리 뒤에 가서 수근거리겠죠. 야, 저 왕이 돼가지고 맨날, 야, 내려올 때만 기다려봐라. 물론 평생 아직 내려올 기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월마트는 아주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쵸. 파월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월마트가 고맙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것 같은데요.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파월도 장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2분기 보고서가 8월 15일 목요일 오전 7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7월 분기 매출과 조정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680억 3천만 달러, 수익은 14% 증가한 주당 0.64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도 1분기는 어땠을까? 야, 그 당시에도 뭐 이거 그때 봤었던가요? 이게 엔비디아인지, 이거를 월마트를 지으면 이게 엔비디아인지, 아, 여기 오면 엔비디아 아니에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매출액이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6% 증가했었잖아요. 161.5 빌리언 달러.
이게 지금 순이익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100% 이상 증가해서 100부등호 이렇게 났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00% 이거 이상이었잖아요.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100% 이상으로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유통업체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총합입니다. 거의 요거 보면은. 인공지능의 총화, 이게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해서 5.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해서 0.63달러.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니까 0.60, 22%로 좀 줄긴 했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말할 수 있죠. 파월은, 야, 경기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리세션? 야, 리세션인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 털렸는데 이거 월마트 그럼 이거 누가 와서 하는 거야? 이게 흑인들이 그동안 혹시 약탈하고 자물쇠 부수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흑인 단체에서 무슨 단체로 돈을 기부했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누군지 어떻게 알아? 누군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도 못 잡아. 아시죠? 당당하게 훔칩니다. 그쵸? 후드티도 안 써요. 그거 보시면은. CCTV에서 자기 CCTV로 갔다가 아예 V자를 그립니다. 그쵸? 나 잡아가 보세요.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흑인이 뭐 반성을 하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월마트 US는 5%. 월마트 이 국제에서 12%가 늘었죠. 이거는 좀 다른 거랑 다르죠. 미국이 주도하던 다른 거에서 월마트는 오히려 전 세계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 월마트도 코스코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샘스 클럽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5% 성장했습니다. 샘스 클럽. 여기에 하위 브랜드인데 월마트랑 또 다른 가격 전략으로 나가는 게 또 하나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샘스 클럽이. 그래서 68%가 월마트 US고 18.6이 샘스 클럽입니다. 그 13.4가 월마트 국제. 월마트 세계가 12% 올랐지만 비중으로는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매출에 저기를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본산인 샘스 클럽하고 월마트 US 이게 성장한 게 그대로 갔죠. 여기서 매출이 5% 증가한 게 여기 6% 증가로 갔잖아요. 여기 국제에서 약간 영향을 미쳤지만 큰 영향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좋아. 이거 보세요. 중국도 차이나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COMP가 이제 그 줄임말이 줄여놓은 거잖아요. 비교 대상 가능한 그 매장 매출인데 여기가 12.5% 증가를 했네요. 순이익은 순매출이 16.2% 증가했고 중국의 성장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무슨 맨날 전기차를 뭐 배제하느니 뭐에서 다 밸류체인에서 다 빼버리느니 이러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못 속여. 이건 먹는 걸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 이게 아무리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도 야 월마트 코스트코 들어왔다 미쳐요. 그때 코스트코 중국에 매장 생겼을 때 3시간 만에 문 닫은 거 기억나세요? 줄 엄청 서가지고 그 압사사고 당할까 봐 매장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든 월마트든 맥도날드든 야 미국 타도 무슨 거차워 이러는데 막상 들어오잖아요. 미친 듯이 우리나라처럼 오픈런 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 추이인데 2023년 4분기에는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8.8%가 증가했어요. 지금도 4%대를 유지하고 있죠. 샘스 클럽이 확실히 월마트 미국보다 이 성장률이 조금씩 앞서죠. 샘스 클럽이 요즘에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집이 아직 월마트보다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폭이 클 수도 있는데 샘스 클럽이란 게 아주 월마트랑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다른 컨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월마트, 샘스 클럽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 샘스 클럽을 여기 안 먹어보니까 그때 2025년 1분기에 월마트 거 안 봤나 봐요. 그때. 그렇죠. 코스트코 봤나 봐요. 어쨌든 이 요것만 떼어보면은 진짜 이건 엔비디아인지 브로드컴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갖고 아까 이미 코멘트가 나왔죠. 자, 이 지금 코멘트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월마트의 주식은 종종 시장을 능가한다. 주주가치 창출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실적에서 이미 반증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서프라이즈. 계속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근데 이 서프라이즈도 폭이 엄청 커요.
예상치랑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 지금 8월 15일에 나오는 게 $0.65 예상되고 있네요. 어디 이번에도 또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봅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 이거 수입하고 어닝을 순서로 오늘 바뀌었군요. 자, 수입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8월 15일 날 $168.53 billion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얼마나 뛰어넘나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6.46%만 오르면 시장의 컨센서스 평균 가격대인 74.11에 도달이 됩니다. 82달러가 하이고요. 이게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버금가는 재무제표를 가졌으면 당연히 이 의견은 똑같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봅시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에서만 봤던 스트롱 바이. 야, 무려 27개의 바이와 3 홀드입니다. 의견도 엄청나게 많네요. 자, 스트롱 바이. 월마트 저기 열심히 다니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월마트를 사야 돼요, 미국인들은. 자, 월마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채널 하단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도 뭐 그 전에 전고점이 없죠, 아예? 주봉, 월봉으로 넓혀서 볼까요? 주봉, 월봉에 그럼 전고점이 있을까요? 주봉, 월봉에도 없네요. 뭐 없어요. 거칠 게 없죠. 뭐 이거는 저기 할 게 없죠. 맨날 뭐 이 전고점 따질 때 뭐 2022년도에 가서 뭘 무슨 여기 하락갭이 있느니 무슨 전고점 있느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냥 위예요. 여기서 그냥 손실을 보신 분은 여기 지금 $70 이상에서 요 몇 주 전에 최고점에서 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수익이에요. 그냥 1, 2년 사이에 산 사람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이런 월마트가 만약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와, 이거 여기 지나고 보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월마트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갑자기 장대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평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거. 저거 다시는 안 오잖아요, 저거. 다시는 안 오죠, 저거. 너무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막대 바가지 생겼죠, 이거. 그렇죠? 저런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됩니다. 자, 월봉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세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길게 해도 없습니다. 전고점이.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보세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여기서 횡보를 했잖아요. 이 횡보를 한 게 그 전에 흐름하고 이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차트를 거꾸로 뒤집기 기능이 있거든요. 차트 HT 보시면 거꾸로 뒤집기를 해보세요. 가끔은 세상을 거꾸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 가끔 어떤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못 써요. 놀이터 가가지고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봐봐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세상을 봐봐요. 물론 그게 마인드적인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급등 후 급락이 아니라 급락 후 횡보로 보이겠죠.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은 급락 후에 횡보한다는 것은 급락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뒤집어 보면 원래 차트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2017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오른 다음에 여기서 커다란 박스권이 한 3년짜리가 있었어요. 여기가 2021, 2023.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요 봉, 요거 있죠, 요거. 몇 달 전인가요? 1, 2, 3, 4, 5, 6. 6개월 전 이거.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주봉에서 아까 장대 음봉으로 나와서 빨간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거 이거거든요. 월봉으로 봤더니 어디예요? 50개월 선. 여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항상 50, 200이 중요하다고 했죠. 50개월 선에 오면 이런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50개월 선을 깨는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무슨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나 뭔가 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수급의 상황, 수급이 깨지면서 오는 그 기회밖에 없어요. 갑자기 월마트의 전 지점이, 수천 개의 전 지점이 불이 나거나,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아, 저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점 매수였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중요한 거, 이거는 추격 매수. 그쵸? 여기는 저점 매수,
이렇게 오랫동안 무려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봉. 이건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산 사람은 저점 매수한 사람은 오히려 더 물을 타서 수량을 늘려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못 샀다. 그러면 오히려 따라가면서 가격을 높이더라도 사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놓쳤으면은 요게 올라갔다고 안 샀으면 이만큼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상승폭이 그쳤냐. 상승의 속도만 늦춰졌지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느리니까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결국 뭐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트코만 있지만 월마트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월마트, 월매나 장사를 잘하는겨.